안녕하세요. 몽머리 삼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걸 이해해야 되고 어떤 걸 버려야 되느냐. 저희가 많은 전문 브리드나 매니아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키우는 견종이 최고다. 키우기도 최고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좋다. 우리나라 환경에 제일 잘 맞다.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 그냥 맞는 견해에 보면 천재견이고. 근데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요, 다들 한 견종에 빠져서 20년, 30년, 40년을 걸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거기에 너무나도 큰 매력을 느껴서 거기를 키워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내 여자친구가 제일 이쁘듯이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내 눈에 안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내 눈에 콩깍지라 그러잖아요. 내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키우는 견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달리기를 잘한다. 아이고, 네 개 중에 달리기 잘하는 게 있었지 옛날에.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힘이 세다. 아우, 네 개 중에 옛날에 힘이 센 개가 있었지. 내가 예를 들어서 한 20마리, 30마리를 키우는데 그렇게 20년에서 40년을 키워왔어요. 그렇게 키워왔는데 그 중에서 달리기 잘한 개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 개는 달리면 노릇도 잡았지. 힘이 센 개. 이 개는 동네 개라고 싸움하면 지는 개가 없었지. 그 많았던 개들 중에서 그런 기억들이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게 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틀린데, 자기 개라도 혈통마다 틀리고 개체 특성이 다 있잖아요. 근데 진돗개면 진돗개, 풍산개면 풍산개, 라이카면 라이카, 어떤 한 견종에 대해서 그 개만이 다 뭐 삽살개면 삽살개, 모든 걸 다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인마 이거는 이제 또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대요. 왜? 그렇게 자기 체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그 견종의 매력을 느껴서, 우리보다 더 큰 매력을 느껴서 그 견종에 빠져서 그 견종을 평생을 그 견종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 견종을 바라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견종만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견종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고, 자기 개 중에서 옛날에 힘센 개가 있었지, 다른 개는 힘이 더 센 개가 있는데도 그 개가 제일 최고로 힘센 거예요. 왜? 안 싸워봤기 때문에, 힘겨루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수영 잘하는 개가 있었지. 돌을 뜯으면 물속에서 그 돌을 찾아오는 개가 있었지. 남의 집 개들은 그렇게 하는 개를 못 봤는데 이 개는 돌을 뜯으면 물속에서 그 돌을 찾아와. 그게 한 마리가, 자기 집에 있는 게 한 마리가 그랬는데 마치 자기 집에 키우는 모든 개가 그런 것처럼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견종에 따라서는 돌멩이 뜯으면 10마리 중에 8마리, 9마리가 그 돌멩이를 찾아오는 견종도 있습니다.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돌멩이 뜯으면 물속에 찾아와요. 그 사료에다가 물을 부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놈들은 그냥 물채 다 먹죠, 사료를 먹기 위해서. 어떤 애들은 어떻게 해요? 깔아앉아있는 사료도 코로 넣어서 하고 방울을 뿜어내면서 그 사료만 먹습니다. 물 하나 손도 안 대고. 근데 그게 어떤 견종에는 흔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흔하게. 어떤 개라도. 어떤 견종에는 아주 드물지만 어떤 견종에는 흔하다고요. 하나의 일 예를 들었지만, 물속에 돌을 뜯을 때 예를 들었지만 다른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라고요. 특수 목적견이라 그러고 그 목적에 맞게 부딩이 된 개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최고인 개들이죠.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해버리고 자기 기억 속에 있는, 자기 농장 안에 있던 그 개들만 생각하면서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 뭐를 이해를 해줘야 되느냐. 일생을 그 개의 매력을 느껴서 그 개만 키웠는데, 솔직히 다른 개는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많이 그 딸끼로 쳐다보는 거고 한두 마리 본 것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자기 개는 우수한 것만 기억에 남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제일 이뻐하는 내 여자친구면 내 눈에 콩깍지잖아요. 내 눈에 제일 이쁘고. 물론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죠. 아, 내 여자친구도 안 이쁠 수도 있고 내 여자친구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콩깍지가 씌면은 뭘 해도 이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평생을 콩깍지를
씌우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평생을. 어떤 개를 봐도 평생을 그냥 객관적인 보는 눈을 가진 게 아니고 처음에 이 개가 너무 좋아서 이 견종에 빠져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견종을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평생 그냥 콩깍지에 씌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콩깍지에 씌어서 평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있고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체면에 빠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까? 이 사람은 늘 허황된 소리를 할까? 근데 너무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은 그 견중에 빠져서 미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어 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반대로 버려야 될 건 뭐겠어요? 내가 브리드라고 하면 깨어나야 돼요. 아까 그런 아집을 버려야 돼요. 그런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집안에서 세계 최고의 모든 걸 다 잘하는 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양한 개를 보고요. 다양한 개들의 특징, 개체 특성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개를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내 개의 유전자 풀을 다 알고 내 개의 습성을 다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개를 다 보는 거예요. 나머지 개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내 개를 그렇게 자세히 뜯어서 알 수 있으면 한번 스쳐 지나가도 100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한번 스쳐 지나가도 그 습성을 다 알 수 있고 한번 스쳐 지나가도 하나하나 뜯어서 볼 수가 있고 그냥 한번 훑어봐도 그 100가지가 뜯어서 볼 수 있고 그런 정도의 깊이가 있으면 다른 개도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다른 개를 보고 이해가 되면 다시 내 개를 돌아봤을 때는 또 느낌이 달라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아집을 가지고 내 자기 체면에 빠져 살면 견종 발전이 안 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잖아요. 세상은 넓고 개도 많아요. 좋은 개도 많고요. 좋은 견종도 많고요. 또 그 목적에 맞게 브리딩된 개가 많다고요. 그걸 다 이해를 해야 내 개를 봤을 때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 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견종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 견종을 이해를 하면 다른 견종도 이해를 하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내 개를 다시 볼 수 있고 내 개가 브리딩을 해도 후회 없는 브리딩 되고 세계적인 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라고요. 집안에 앉아서 내 혼자 뜯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혼자 열심히 브리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늘 그 자리에 머물잖아요. 그 자리에 늘 그 자리에 지식도 머무르고 그 자리에 개도 머무르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태화가 나타나버리고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유명했던 개 그걸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태화되고 더 능력이 떨어지고 옛날의 추억만 머릿속에 남아있고 옛날에 개는 좋았는데 옛날에 좋은 개가 있었는데 아, 지금 있는 개는 뭡니까? 그러면 한심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개는 3대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태화 현상이 일어나죠. 그 태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브리딩을 잘해야 되죠.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개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견종이 다른 걸 잡종 번식한다고 해서 개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양하게 오히려 문제점이 나타나죠. 그 문제점을 다시 잡으려고 하다 보면 다시 하나의 수수 견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과 시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우리가 200년, 300년 200년, 300년 이어온 순종견들 있고 그 이상 수천 년을 이어온 목적 브리딩이 된 개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마라 하지마. 지금 개들이 두 마리가 업동이가 지금 다친 애를 구조해가지고 같이 지냅니다. 2개월 조금 넘은 강아지하고 지금 우리 7개월 된 닭순이도 같이 지내는데 지금 막 서로 쳐다보면서 막 갑자기 짖고 이러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자기들도 같이 떠드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안 그러거든. 걔들이 또 시끄럽고 그러니까 또 많이 길어지면
또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다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벌치 하지마. 이리와 벌치. 이리와 벌치. 이리와 벌치. 여기 올라가 벌치. 올라가 올라가 벌치. 가만히 있어. 그래 올라가 벌치.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말 뜻은 이해가시죠? 자뻑대지 마시고 자기 체면에 빠지지 마시고 브리딩은요 멈추면요 대화가 일어납니다. 멈추면요 후퇴됩니다. 내가 이런 개를 만들어 놨어요. 진짜 이만한 개를 만들어 놨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인정받는 개를 이만큼 만들어 놨어도 3대 이상 가버리면요 대화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브리딩이라는 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쉽게 배울 수도 쉽게 모방할 수도 없는 거고요. 왜? 내 머릿속에 유전자가 있으니까. 내 개들에 대해서는 내 머릿속에 그 유전자 지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밖에 브리딩을 못하는 거예요. 최고의 개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면은 태화가 일어난다고요. 3대가 넘어가면 말빨로 최고의 개를 한 마리 만들었다고 해서 말빨로 그걸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걔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니아 일반인들이 브리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저 개에 빠져서 저 개가 좋아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약간은 크레이지하다고 생각되지만 그게 바로 열정이구나. 이렇게 열정으로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 열정. 미쳐야 천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브리드는 어때요? 미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항상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고 목적에 맞는 브리딩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개를 브리딩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